깊은 밝은 연두색이고요. 주목의 잎을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은 올해 새로 난 줄기, 가지, 그리고 여기는 묵은 가지인데요. 묵은 가지를 자세히 보면 고동색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고동색에 보면 주목의 잎이 나는 부분이 보면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그리고 사각형. 발이라고 표현할게요. 잎의 발을 보면 사각형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당겨 보시면 잎 자루처럼 이 부분에 가느다랗게 잎 자루처럼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나무의 경우는 잎이 줄기에 바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주목은 자세히 보시면 잎 자루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잎 자루처럼 가느다랗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뒷면이 전나무의 경우는 개공선이 굉장히 흰색인데요. 주목은 흰색이 아니에요. 연두색이에요. 밝은 연두색. 주목의 잎의 뒷면은 흰색이 아니다. 밝은 연두색이다. 여기도 보시면 잎의 발이 사각형으로 붙어 있죠. 사각형. 전나무는 이렇지 않습니다. 좀 이따가 전나무도 보여드릴게요. 주목과 전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은 워낙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하고요. 일단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잎의 모양도 다르고 한데 일단 촉감을 봤을 때 주목은 따갑지 않아요. 만져도. 주목과 구상나무 이런 애들은 따갑지 않아요. 근데 전나무는 만질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따가워요. 잎의 끝이 굉장히 뾰족하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거는 가지의 주목의 발이 사각형이다. 사각형이고, 당겨보시면, 잎 자루가 이렇게 가느다랗게 있다. 그것만 알아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볼까요? 이렇게 살짝 당겨보면, 이렇게 잎자루가 가느다랗게 있습니다. 전나무는 잎자루가 없어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주목. 불굴주 나무목, 주목입니다. 수피가 붉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수피가 붉습니다. 주목의 수형. 아래는 넓고,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삼각형의 수형. 주목 옆에 전나무가 있는데요. 이제 전나무를 한번 볼게요. 전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부분은 편편한데요. 이렇게 편편한데요. 앞을 보면 이렇게 돌려나기 식으로 이렇게 돌려나면서 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굉장히 뾰족해요. 따가울 정도로. 그리고 아까 제가 해드린 것처럼 전나무는 가지에서 바로 잎이 이렇게 붙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보시면 자세히 보이시죠?
전나무의 발이 녹색이에요. 그리고 줄기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독일 가문비나무는 요 잎의 발이 고동색이에요. 전나무는 줄기가 고동색이고 발이 초록색이다. 그런데 독일 가문비나무는 줄기도 고동색이고 발도 고동색이에요. 나중에 독일 가문비나무도 보여드릴게요. 잎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려납니다. 전나무는 이렇게 뺑 돌려서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지가 갈라지는 부분이 도톰합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잎 뒤를 보면 아까 주목은 연두색이었지만 굉장히 흰색입니다. 기공선이 두 줄이 선명하게 이렇게 흰색으로 보입니다. 전나무 잎의 뒷면은 희다. 주목의 잎의 뒷면은 연두색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나무 잎의 뒷면입니다. 전나무의 잎이 나는 부분, 잎자루가 없습니다. 주목은 잎자루가 있다. 전나무는 잎자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이 초록색이다. 바로 붙어 있죠, 줄기에. 주목은 바로 붙어 있지 않고 가느다란 잎자루가 있습니다. 전나무와 구상나무를 보러 산에 왔습니다. 산에 왔는데 시에서 조림한 잣나무와 전나무가 있습니다. 전나무. 되게 조금 있었는데 한해한해 갈수록 금방금방 크는 것 같아요. 얘는 잣나무. 잎이 다섯 개. 잎이 다섯 개인 잣나무. 얘하고 요줄은 잣나무. 그리고 요줄은 전나무입니다. 전나무. 전나무이고, 얘네들이 커서 요쪽에 이렇게 아름드리 전나무 숲을 이루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조림한 전나무 숲입니다. 이 옆에 있는 얘네들이 커서 이렇게 아름드리 큰 전나무가 되었습니다. 전나무는 수피가 조그맣게 얇게 이렇게 벗겨지고 은빛으로 반짝반짝하는 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전나무 수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곧게 쭉 뻗죠, 이렇게. 구상나무. 산에 왔는데요. 구상나무가 있습니다. 아까 전나무는 수피가 조각조각 이렇게 벗겨졌는데 이 구상나무는 아직 어린 나무인데 수피가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잎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태가 좋진 않은데요. 전나무처럼 이렇게 돌려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끝이 둥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져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전나무처럼 갈라지는 부분이 이렇게 도톰한 거는 비슷한데 뒷부분은 굉장히 흰색으로 보입니다. 끝이 뾰족하지 않고 둥그렇다는 거. 그리고 잎이 짧아요. 이 나무가 아직 어린 나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발을 한번 볼까요? 발을 보면
전나무처럼 줄기에서 바로 잎이 나오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줄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좀 가늘어요.